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더 들어오시면 이제 네, 인사 제대로 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 네, 화장을. 켰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조금만 더 있다가,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야말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아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아, 오늘 이제 막공을, 네, 했어요. 들어와, 시원하. 네. 네, 막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막공을 했고요. 사실은 울고 싶진 않아서, 왜냐면 좀 웃으면서 이 작별을 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너무, 네, 오늘 막공이었어요, 누나. 본의 아니게 너무 울어버려가지고, 네. 아, 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부끄럽게도 네. 좀 웃으면서 여러분들 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제가 눈물을 흘려서 오히려 네,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시지 않았을까랄 정도로 울었네요. 아이, 참. 네네, 너무 많이 울었죠.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참,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좀 눈이 부었어요. 좀 어려운 시기에, 참, 이렇게 이런 시기에 작품을 어쨌거나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했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 공연 때 관객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눈 마주치면서 아 이게 눈을 괜히 봤어. 눈을 보지 말걸 그랬어요. 눈을 보니까 와, 예, 참. 네, 안 참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네, 그 말씀 못 드렸던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참 너무너무 진심으로 여러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진짜 참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했습니다. 네. 네. 새벽까지 달리고 싶은데 내일 또 여러분들께 좋은 네, 드리고요. 네. 아이고.
네. 잠시만요. 이 카메라가 문자가 살짝 와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네. 또 마음 잘 전해 받았습니다. 네. 네. 너무 잘 전해 받았고요. 그 뭐랄까? 이번 작품은 조금 더 의미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이전 작품, 뭐 전전 작품도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었고 또 많이 어려웠었고 네 그래서 더 많이 참 열심히 준비를 네 했던 것 같고 또 우리 또 사랑하는 동료들과 또 너무너무 고마웠던 스태프분들 다 조금 의미가 좀, 참 힘든 시기에 뭔가 약간 전후회랄까 네 그런 것도 생긴 것 같고요. 또 이제 재연으로 돌아온 만큼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남다르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도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마냥 좋은 시기는 아니니까요, 그쵸? 하지만 어쨌든 저는 또 다시 또 다짐을 하게 된게 너무 이 감사하는 이 마음을 빨리 좋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때는 우리가 다 같이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뭐, 인스타에 글을 한번 올렸었지만, 어떻게든 좀 자리를 마련해보고 싶었지만, 뭐,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알아본 결과,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현상이 좋아지면, 네. 분명히 가까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잘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또 태우라는 인물은 또이 사일러스와는 다르게 제가 굉장히 많이 또 애정이 갔던 인물인 만큼 참 보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네. 울었었던 것 같고, 네. 아, 시계, 그럼요. 저기 다 있어요. 저 뒤에 앨범 그 액자, 아, 저기, 레코드판 시계랑 뭐, 여러분이 주신 것들 다 가지고 있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네. 너무,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전하고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네. 오늘 왜 그렇게 그 마지막 오늘 공연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제 마지막 장면에 헤이든을 보내면서 제가 활짝 웃었는데 그러지 않으면 진짜 그 연기 중에 울것 같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좀 다르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참 여러모로 좀 뜻깊고 추억에 많이 남을 만한 또 막공이었네요. 네. 네, 이제 없네요. 이제 아쉽게도 블루에리는 네,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더 열심히 더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도 네.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같이 했던 동료분들과 우리 또 너무너무 고생한 스텝 여러분들한테 진짜 또 다시 한번 너무 감격스러웠고 감사드렸고 네, 그랬어요. 네. 아유 그렇구나. 가게를 또 정리를 했구나.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네. 다 이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네. 지나갈 거니까 다 힘내서 잘 버티고 꼭 각자의 꿈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 속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조금 감정이 격해질 것 같으니까요. 네. 아야 안 울어요. 네. 아무튼 행복하게 네, 또 만나요. 네, 꼭 만나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고요. 네. 그래요. 가게 여는 날 거기서 파티도 한번 하면 좋겠네. 진짜 꼭 알려줘.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네. 지금까지 블루레인의 태호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